오늘부터 잠깐 우리가 계시록 7장 공부하던 것을 멈추고 약 한 10번 정도 2020년, 21년 성탄과 또 송구영신 시리즈를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같은 이야기지만 좀 각도를 조금 우리가 좀 바꿔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예. 그 중에 이제 오늘 첫째 날이 우리가 왜 진짜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하는가, 말이 좀 일반 분들이 듣기에는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진짜 그리스도로 왜 무장해야 되는가. 왜냐하면은 이 시대는 가짜 그리스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짜 그리스도 때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가짜 그리스도가 범람하는 때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를 섬기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가짜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소위 크리스천들,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미리 디자인하신 거예요.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의 이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도표를 그리면서 할 터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길 바라고 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제가 이 컴퓨터에 익숙치가 않아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컴퓨터로 탁 띄워서 도표를 만들어주고 막 이러는데 저는 체질이 그게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재주를 부리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황 목사님의 체질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칠판 공부가 훨씬 더 좋죠. 예. 우리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칠판 공부에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칠판을 제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 사용할 테니까 하나하나 우리 좀 봅시다. 평소에 들은 것들도 있고 또 새롭게 조명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창세전이라고 우리 항상 공부했죠. 창세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분들은 우리 웹에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창세전을 쓰시고 여기는 영원세계예요. 영원세계. 창세전에 이쪽에다 이제 여기가 이제 창세가 나와요. 창세. 창세는 우리 항상 창세기 1장 1절 그러죠. 창세전은 요한복음 17장 5절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렇게 보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아담 창조가 있어요. 아담 창조는 성경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또는 2장 7절 이 성구들이 아담 창조에 관한 성구 우리 다 알죠? 네. 그리고는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아담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시간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시간 세계로. 영혼 세계에서, 영혼 세계에서 시간 세계로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담 타락이에요. 아담 타락은 이제 성구가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담 타락의 연도로 얼마죠? BC 4114죠? 우리 다 공부했죠? 우리 알다시피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시게 됐나? 이제 우리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들 공부했어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은 밑에다 적을 때 적으세요. 여기 밑에다가, 왜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걸 그대로 다 뱉게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가르칠 수 있어요. 자, 이런 질문에, 지금 내가 질문까지도 적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됐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때, 성탄절에. 예? 왜 오시게 됐냐? 그러면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가 공부해 왔어요. 그게 전통적인 기독교 전통적인 구원론이. 그 아담이 타락했다는, 그래서 십자가를 예정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죠? 프로토란 건 처음이란 첫 에반겔리온 그랬어요. 이건 신학적인 헬라 말인데 에반겔리온 그래요. 프로토 에반겔리온. 이것은 첫 에반겔리온이란 말은 헬라 말로 복음이란 소리예요. 복음. 그런데 또 이제 에반겔리온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또는 프로토 유앙겔리온 그래. 유앙겔리온. 유앙이 붙은 말인데 유앙겔리온. 이것도 복음이란 소리. 복음. 영어로는 가스포. 다 같은 말들이에요. 다시 말해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획하셨다. 그래서 이거 창세기 3장 15절이죠. 우리 유명한 이게 여자의 후손. 그러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약속에. 그러면서 모세 때 1500년에 모세 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으실 것을 모세 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 예수님이 여기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모세 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뜻은 뭔가? 요거 보면 유대 나라의 사회 통념으로 뭐냐면 죄인이 누가 죽을 때, 죽일 때, 사형시킬 때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고 뭐 목을 베어서 죽일 수도 있지만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은 뭐냐면 꼭 저주받는 사람이 죽는 방법이에요. 저주받는 사람. 이렇게 모세에게 가르쳐줬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그건 예수님께서 죽는 방법을 저주받으시는 방법으로 죽으시게끔 디자인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아담이 창조됐을 때 아담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복. 복을 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담에게 복을 줬어요. 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봐도 똑같아요.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육의 복을 주고 육의 복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 육이 썩지 않는, 장례식이 없는 거예요. 병이 안 나고 영원히 사는 육이에요. 육의 복을 줬고 혼의 복을 줬고 혼은 우리의 인격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열매. 세 번째는 영의 복을 줬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복을, 이 세 부분의 복을 줬는데 우리 알다시피 아담이 타락하면서 이 복이, 복을 빼앗기고 아담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이 저주를 받아서 타락하면서. 그래서 육의 복 없어져 버리고 혼의 복 없어져 버리고 영의 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육의 복은 뭐예요? 이제 영원히 썩지 않는 육이 썩는 육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썩는 육으로. 그래서 썩는 육으로 변하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몇 살에 죽었어요? 930세 죽었죠. 병도 걸리고 이런. 그다음에 혼의 복은 사탄의 성품이 들어갔어요. 인격이 사탄의 성품이요. 영은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이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세 부분의 저주를 본인이 뒤집어 쓰시는 계획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이 저주를 다 뒤집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목적이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금 성탄절 우리 시리즈를 제가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자기가 저주를 이렇게 받을 것을 십자가에서 그 돌로 쳐서 죽임받지 않고 또는 목이 베어낸 게 아니고 반드시 십자가에서만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에게 딱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저주받으실 것을 다윗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시편 22편 1절에 이게 다윗에게, 다윗이 딱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저주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모습을 미리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예. 이게 순서가 있어요. 쫙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탄생하신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요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기뻐요? 우리한테는 상당히 기쁜 날이에요. 예, 우리한테는. 자, 그러다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순간이 뭐냐면 모든 저주를,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들, 현재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저주를 몽땅 뒤집어 쓰시는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몽땅 뒤집어 쓰시고는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는 장면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천년 전에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그대로 재현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재현하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요 프로토 에반겔리온을 디자인하시고 딱 4천년 후에, 요 4천년 후에, 4천년 후에 이 세상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구약 이야기.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탄절에는 오신 것만이 아니고 이제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딱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 죄를, 육혼영의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셨구나.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가 없는 존재가 됐구나. 다시 말하면 아담이 창조됐을 때 그 모습으로 내가 다시 회복되는구나. 저 십자가 때문에. 이것을 항상 묵상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알다시피 바울이 35년에 개종을 했는데 바울이 35년에 개종해가지고 쭉 이분이 이제 49년에 갈라디아서, 첫 편지 갈라디아서, 첫 바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51년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썼어요. 이걸 쓰시면서 바울이 자기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여기선 전부 다 요 프로토 에반겔리온을 가르쳐 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이 저주에서 해방받았다 라는 메시지. 그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전했는데, 근데 신기하게 이분이 55년에 고린도 전서 쓰실 때, 고린도 전서 2장 7절부터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바울의 신학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십자가 사건은
창세 전에 이미 디자인된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부터 창세 전에 창세 전에 디자인된 거다 하는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신비다 그래요. 하나님의 신비. 미스터리. 그러니까 이 창세 전에 십자가를 이 디자인한 것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건 아무나 이거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 타락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신다고 한 것은 첫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 전에 십자가 디자인한 것은 이거야말로 첫 복음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야말로. 그러면서 바울이 57년에 로마서 쓰실 때도 똑같이 16장 25절에 똑같이 그랬어요. 그리고는 60년에 에베소 쓰실 때도 에베소 1장 4절에서 3절에서 4절에 보면 골로새서도 똑같아요. 1장 26, 27절에 바울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64년에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베드로도 똑같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공부했어요. 한번 우리 간단하게 그냥 보는 거예요. 바울이 순교 1년 전에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서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신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세계 어디를 가나, 세계 어디를 가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거의 90%의 사람들은 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오시게 됐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다 구원 받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전체가 다 그랬고 그렇지만 이 창세 전에 십자가를 준비하셨다라는 이 사상을 가진 사람은 바울과 그 당시에 아주 소수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상을 안 가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신비를 소수만 알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여기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이거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창세 전에 십자가를 준비하셨나? 이때는 사탄이 만들어지기 전이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심지어는 아담을 창조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줬지만 특히 우리 영상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우리 웹에 들어가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이 깊은 이론들을 예.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의 디자인이 뭐예요? 주님께서 이 저 세상, 이 세상을 창세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이 세상 7천 년을 만들 것을 이미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 세상 7천 년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으로 떨어져가지고
장차 창조하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떨어져가지고 이 세상에서 창조 목적을 재훈련받는 그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래서 이 세상으로 떨어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긴 기간 같지만 주님의 시각에서 보면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우린 여기에서 7천 년 사는 것도 아니에요. 네,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7천 년을 뭐라고 그랬어요? 7천 년을 창조 목적 학교다. 이제 우리가 그랬죠? 이게 이제 학교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이다.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교감은 사탄이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죠? 또 사탄의 자녀들은 또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다. 그럼 학생이 누구냐? 학생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살아요? 창조 목적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거기에 잘 부합했느냐에 따라서 저 세상에 올라가서 나의 계급이 설정되는 거예요. 저 세상에 다시 가서.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수직계명이에요. 처음 수직계명. 그 수직계명이 보면 창조 목적이에요. 수직계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느냐 안 내시느냐에 구약 스토리는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직계명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화를 내시고는 이방 사람들에게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분들에 의해서. 그게 구약 이야기예요. 구약 이야기. 그러면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 보니까 요 7천 년은 창조 목적 학교인데 요 7천 년, 요 7천 년은 창조 목적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려버리는 이야기고 이 7천 년 동안에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장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그분의 정체성,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이분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삼위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학생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공부했죠? 이 세상이 도대체 뭐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이에요. 그렇죠? 이거 이제 도표로 좀 큰 영원 세계에 조금 점같이 있고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 지금 이 세상은 요거의 점이에요, 점.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무언가 도대체? 이거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런 걸 다 학생들은 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 7천 년을 딱 나눠가지고 요 4천 년 구약시대 3천 년 신약시대로 이렇게 딱 나눴어요.
이 7000년을 신약 시대로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창조 목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르치는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우리 피조물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역기능적 방법이에요. 역기능.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짜 깡패 그리스도들을 많이 출연케 하세요. 가짜들을. 그래서 그 가짜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하세요. 그리고 괴롭히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혼돈케 하세요. 이 가짜가 와가지고 진짜와 막 섞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가짜가 더 많아. 그리고 가짜가 더 영향력이 있고 더 강하고 또 더 숫자가 많고. 그러니까 산소는 조금 있고 탄산가스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숨이 막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7000년은 우리가 와서 이 깡패들이, 다시 말하면 가짜 그리스도들이 판을 치는 그 기간이 이 세상 7000년인 거예요. 그게 교육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가 완전히 손들어 버리고 막 혼돈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또 도와주시고 그러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고. 자, 이 교육 방법을 쓰시는데 특히 요 3000년 교회 시대, 여기 2000년 교회 시대고, 요 2000년이 여기 교회 시대예요. 1000년은 천년 왕국이고, 요 2000년 교회 시대는 여기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이 2000년 교회 시대는 엄청난 가짜 그리스도들을 예수님께서 만들으셔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가짜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진짜를 찾도록 디자인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치는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이 교회 시대에는 여기서부터 교회 시대죠. 여기서부터 이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했어요. 요한에게 언젠가 여기 주후 95년에 요한에게 요한 1서 2장 18절에 주 85년에, 미안해, 95년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요한아 말해라. 이 교회 시대라는 것은 우리 알다시피 요 주후 30년부터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에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요걸 교회 시대라고 그러죠. 지금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주 85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교회 시대를 또 우리가 성서에서는 말세라 우리 공부했죠. 말세라 그래요. 이 교회 시대를. 이 교회 시대에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것을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교육 방법 중에 교육 방법이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들, 그것도 많은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은 가짜 그리스도들을 양산해서 교회 안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네. 요한일서 몇 장 몇 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거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1세기부터 수없는 가짜 그리스도들이 교회 안을 판을 쳤어요. 그것도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그런데 요한에게 요한 계시록을 쓰실 때요. 여기 이제 95년에 계시록이 여기 이제 요한에게 여기 계시록을 쓴 거예요. 계시록. 계시록 13장에 뭐라 그러냐면 요한이 그러는 게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올 때는 아주 이 적그리스도 중에서 가장 강한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올 때 그 강한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인 거예요. 두 짐승. 우리가 지금 이 두 짐승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제 줄을 바꿔서 이제 노트에 적으세요. 왜 예수님께서 딴 말을 안 쓰시고 적 그리스도라 말했냐? 적 그리스도. 요한에게 말씀한 게 적 그리스도의 엔티 크리스토스. 엔티 크리스토스. 적 그리스도 엔티 크리스토스. 그러면 우리가 뭘 공부했어? NT라는 말은 또 적으세요. 노트에. 저 NT라는 말은 헬라 말에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영어로는 against, 반대하는, 대항하는 그런 말. 두 번째는 opposition, 반대하는, 반대 입장에 있는. 세 번째는 대신하는, 대신하는, instead of, 그랬어요. 네 번째는 가짜인, 그러면 false, 그래서 가짜. 이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against, opposition, in place of, and false, 그래요. 이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네 가지 모습의 가짜 그리스도들을 양산해내겠다는 게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시킨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크리스토스. 이거는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요 말이 그리스도스란 말이에요. 예,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두 짐승이 그리스도스에, 다시 말하면 요 주 짐승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구원자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구원자예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짐승을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원자다라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러면 이 두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우리가 때가 되면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두 짐승이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자들이다 라고 자기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악한 세상을 유토피아로 우리가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지금 더러운 이 세상을 유토피아 세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짐승이 가지고 있는 외치는 자기네 목소리가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우리가 유토피아로 만들어줄게. 사람 살기 좋은 세상으로.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소위 기독교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란 건 뭐냐면 소위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더 더러워지고 이 세상에 지진도 더 많이 나고 이 세상이 더 불법이 성해지고 이 세상이 더 악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이 꿈에 가장 거친 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인들, 이분들 우리가 변화시키든지 없애든지 이 시스템을, 이분들의 관념을, 이분들의 전통을, 우리가 이분들의 관례를 우리가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파괴시키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소위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사람들의 세계관을 없애버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판을, 새 판이야. 제가 만든 말인데 새 판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새 판을 짜야 돼.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려면 우리가 새 판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새 판 짠다는 게 뭐냐면 New World Order. 이걸 신세계 질서라고 그러죠. 이 두 짐승이, 두 짐승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새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통 기독교인들이 보는 그 관념, 이 세상은 이제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 오시고 이제 저쪽 세계로 우리는 다 간다, 이 세상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걸 이 개념 가진 사람들은 지금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침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없애버려야 돼요. 자, 이 세
짝이 운동이에요. 이 세판짝이 운동을 이게 우연히 생겨난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내 말을 천천히 해요. 지금 이 짐승들이 지금 세판짝이 운동을 하는 것은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장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온전한 장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아요, 황 목사님? 그런 질문을 분명히 여러분들도 던질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예수님의 장중에서 예수님의 디자인된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이놈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럽니까? 왜냐하면 성서에서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님 여기 보세요. 요한에게 말했어요. 요한 1서 2장 18절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교회 시대에 나타날 것을. 그리고는 예수님 재림 전에는 어떤 강한 두 짐승 그룹들이 나타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미리 디자인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디자인했어요?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서. 그런데 이 디자인이 우리에게는 참 괴로워요. 왜? 우리는 지금 학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학교 공부를 해요? 창조 목적을 공부하러 이 세상에 온 존재들이. 그리고 이 창조 목적을 가리키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 중 제2위 되시는 예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교장 선생님으로 저주 받으시는 그 고통까지 경험하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마움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그분의 뜻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또 높게 알아야 되고 길게 알아야 되고 넓게 알아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피조물들은 쉽게 깨닫지 못해요. 거기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항상 반대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가짜들을 풀어놔야 돼요. 이 가짜들을 풀어놔야지만 진짜를 찾게 돼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야지만 산소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 그 피조물들의 한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 다닐 때도 시험을 쳐야 돼요. 똑같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학교 학생으로서 고난이 따라오게 되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악한 비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핍박을 허락하시고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 허락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다 누구의 장중에서 일어나요? 예수님의 장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장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장중이라고 말하나요? 그러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사탄까지도 다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또 예수님이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사탄까지도 시편 67편 4절에 또
예수님이 만유를 예수님이 발 아래에 두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울이 그걸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예수님의 왕 중에 왕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왕들, 다시 말하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 러시아의 대통령, 뭐 각 나라의 대통령 다 예수님의 장 중에서 지금 이분들이 자기의 일을 수행하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 6장 15절 특히 계시록에서는 13장 14절에 왕 중에 왕이세요. 계시록 19장 16절에도 그래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장중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요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 제가 열 가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수님의 장중에서란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 철저한 예수님의 목적 안에서라는 의미. 예수님의 장중이란 건 막연히 그냥 예수님의 장중이 아니고 예수님이 셋업해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안에서. 우리 알죠? 목적이 뭔지. 두 번째는 철저한 예수님의 예정 안에서. 철저한 예수님의 예정 안에서. 세 번째는 철저한 예수님의 계획 안에서. 계획 안에서. 네 번째는 철저한 예수님의 스케줄 안에서. 다섯 번째로는 철저한 예수님의 허락 안에서. 예수님의 허락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 안에서. 여섯 번째로는 철저한 예수님의 방법 안에서. 예수님의 방법이 있어요. 교육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일곱 번째로 철저한 예수님의 지도하신다 그러죠? 예수님의 리더십 안에서요. 예수님의 지도 안에서. 여덟 번째, 철저한 예수님의 관리 안에서요. 예수님이 가서 관리하세요. 아홉 번째, 철저한 예수님의 간섭 안에서요. 예수님이 다 간섭하세요. 이 지금 두 짐승 사건이랑 지금 오늘 모든 역사들을. 열 번째, 이 예수님은 이것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예수님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계시록 1장 8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짐승이 세 판을 짜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두 짐승이 지금 오늘날 정통 기독교의 그 세계관을 뒤집어가지고 파괴시키고는 이 세상을 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소위 세판짜기 운동이, 신세계 질서 운동. 이 세판짜기 운동이 이게 계획된 거예요? 계획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장중에서 철저히 계획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미국의 지금 선거 사건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아 저것이 예수님의 장중 안에서 다 움직이는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 이제 이 미국 저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더 이제 복잡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토피아 만들기 이 세 판짜기 예? 이것을 어떻게 허락하셨나? 예수님께서 이걸 잠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유토피아 만드는 이 일들을 어떻게 허락하셨냐? 기가 막힌 게요. 지금 첫 번째 짐승이 뭐였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기억나시죠? 두 번째 짐승이 뭐였어요? 교황과 예수회와 WCC죠. 자, 이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이렇게 보면 이것을 만든 분들이 또 여기에 직접 깊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다 뭐냐면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같이 다 소위 기독교인들이에요. 불교인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에요. 힌두도 아니에요. 나중에 그 그룹들이 조금씩 거기에 관여하지만 주축 그룹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여기 가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가장한 가짜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짐승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정치적 세판짜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적 세판짜기. 이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려면은 이 기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정치 질서, 그 전통, 그 모든 관념들,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야 돼요. 파괴시키고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나라도 이런 말 하죠. 그걸 적폐라 그러나요. 적폐. 기독교 사상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모든 이 정치 구조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전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화스럽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려면 전쟁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 평화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남북을 통일시켜서 하나가 되자 하는 이야기를 다 그래요. 친중하고 뭐 다 중국하고도 우리가 잘 지내고 다 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토피아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을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려면은 선거를 조작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 조작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뇌물도 줘야 되고 정치인들이 그래서 지금 뇌물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번에 미국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놀랍게 지금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의 시나리오 중 하나인 거예요. 안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세판짜기 하는 거예요. 세계를 단일 경제로 만들자. 유토피아를 만들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글로벌리스트라고 그러죠.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것이 판이 거의 다 짜가고 있어요. 예, 포춘 500이라고 요 포춘이란 말은 여기 포춘 500이라고 미국 전 세계 최대 기업 최대 회사들이에요. 제일 큰 회사들 500개. 그것 포춘 5, 포춘 매거진이라고 경제 매거진이 있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500명, 500개 회사를 순서대로 쫙 해요. 해마다 하는데
Fortune 500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요. 이 Fortune 500에 들어가 놓으면은 세계적인 회사들이에요. 이 Fortune 500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 치고 지금 이 유토피아 사상하는 두 짐승의 지배를 받지 않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이미 다 거기에 들어가 버렸어요. 뭐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어요. 이미 지금 이렇게 세 판을 짜고 있는 거예요. 자, 사회적으로도 보면 세 판을 짜고 있는 거예요. 다 이제 기후 변화를 우리가 막자. 이 사회를 소위 기후 온난화를 막자. 자연을 보호하자. 환경 단체들이 그래서 굉장히 세력이 있어요. 세력이. 성소수자들을 보호하자. 낙태도 찬성하자. 여자들 생명 때문에, 어머니 생명 때문에. 남녀를 평등화시키자. 노동조합을 보호하자. 이런 일들을 사회적으로요. 소위 어떻게 하냐면 매스 미디어들을 이미 다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매스 미디어들을 신문, 텔레비전, 심지어는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 이 팀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사회를 이 팀들의 엘리트 그룹들에 의해서 통제하자.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인구도 감축시키고 그래서 이 엘리트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자. 그러려면 유토피아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 세계 인구들을 통제하자. 쓸데없는 사람들은 다 제거시키고 그래서 이 통제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지금 코로나 사건도 이 그룹들이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통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육도 학교도 교육도 세 판 짜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학교의 교수들의 거의 한 90%가 다 이 팀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강의 시간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다 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이번에 드러났어요. 또 우리나라도 그 차원 속에서 다 이렇게 지금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대부분이 이 그룹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전교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존 질서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 판 짜는 일을 지금 예수님의 장중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목적 때문에. 자, 두 번째 짐승이 시도하는 것 알지요? 두 번째 짐승? 교황과 예수회와 WCC. 이 두 번째 짐승은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때가 오겠지만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조종하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그룹이에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첫 번째 짐승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뒤에서 다 도와줘요. 도와주고 그 다음에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오는 거예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서로 미움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동시에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판을 짜는 이 일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세판 짜는 일은. 자, 이분들이 이 유토피아를 만드는데 종교 다원주의를 가지고서 유토피아를 만들면서 뭐냐면요. 무신론적 유토피아를 만드는 거예요. 무신론적. 기독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러려면 가장 거침돌이 되는 그룹이 뭐냐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전설교에서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이 세판짜기 운동이 제가 이제 교회에 있을 때 설명했지만 벌써 아담 타락했을 때부터 이것을 준비케 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특히 종교개혁 이후에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났어요. 종교개혁이에요. 이 이후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내가 구체적인 건 나중에 설명할 게 오늘은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 그룹들이 여기 보면 1540년에 예수회가 일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1776년에 일루미나티가 일어나고 다 기독교 그룹들이에요. 기독교 그룹들이 이분들이 일어나면서 프리메이슨 같은 거는 언제 일어서 있었냐면 프리메이슨은 이미 아담 타락 후에 프리메이슨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것이 다 프리 디자인이 된 거예요. 아담 타락할 때 가인이셨죠, 가인. 가인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녹 아세요?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 에녹성을 쌓으면서 이제 우리가 볼 때 프리메이슨의 시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프리메이슨의 시조로 보는 거예요. 제가 때가 되면 그것만 가지고 제가 한 시간 설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디자인이 돼가지고 하는데 이놈들이 기독교인으로 자처하지만 가짜 기독교인들로서 비밀 조직을 형성했어요. 이 지금 종교개혁 이후부터. 그래서 저 예수회도 프리메이슨도 일루미나티도 다 프리 비밀 조직으로 들어갔어요. 그 비밀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선한 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지하 비밀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런 말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거 많이 쓰죠. 딥스테이트라고. 또는 섀도우 그림자예요. 섀도우 가버먼트라고 그래요. 그림자 정부라고 그래요. 딥스테이트. 그 딥스테이트는 한국말이 없어요. 깊이 숨겨져 있는 국가라는 소리고 딥스테이트. 섀도우 가버먼트라는 거는 그림자 정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 이런 말 쓰냐면 이 팀들이 뒤에서 비밀 조직으로 숨어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룹들인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딥스테이트들이 벌써 종교개혁 이후부터 이렇게 일어나고 했는데 그런 것을 벌써 다 특히 미국 쪽 사람들 중에 이 복음주의 사람들 중에 오래전부터 이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을 저도 벌써 한 30년 돼요. 이런 모든 배경들을. 예.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아바 공부를 보면은 제가 10년 전, 15년 전에 아바 공부를 가르칠 때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미 그때 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 미국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번 미국 대선이 이 딥 스테이트들, 두 진성 그룹들이 노출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분들이 세판 짜는 운동을 쭉 전개해 왔는데 이것이 밑에 쫙 깔려 있었는데 이미 대부분의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문화계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 그 팀들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각 나라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이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다 손 잡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미국도 그랬는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것이 노출된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되어가지고 이 그룹들을 노출 지금 시키는 거예요. 네. 이게 상당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것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노출시켜요?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이마에 인맞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예요. 요 이마에 인맞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은 들림받는 예수님의 신부감들이 또 이제 7년 환란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순교당하는 그룹들이 요 이마에 인맞는 소수 하나님의 요 사람들을 위해서 노출시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 이 사건은 상당히 고마운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아, 이거 기가 막힌 전환점이 왔구나라는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사건을 딱 보시면서 그 다음에 노트에 좀 잘 정리하세요. 이 노출된 것을 보는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는데 이것을 반응하는 반응이 다 달라요. 이것 오늘 제가 결론적인 말씀이면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노출된 것을 보고 있지만 다 반응이 달라요. 자, 첫째 보세요. 첫째 적으세요. 첫째. 비기독교인들의 반응이 있어요. 그것도 다양해요. 비기독교인들도. 첫 번째 적으세요. 비기독교인 중에서 무반응자들이 있어요. 반응이 없는 사람들 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있구나. 이 정도지. 이게 나와 무슨 관계 있어? 예. 비기독교인 중에서 두 번째 또 반응하는 게 있어. 이 지금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이 두 짐승을
옹호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옹호하는 그룹들이요. 우리나라에도 꽤 많아요.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관계없어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비기독교인들 중에서요. 자, 세 번째 비기독교인들은 이 두 짐승이 누군지도 모르면서도 이분들의 하는 것을 반대하는 비기독교인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비기독교인인데 왜 반대하느냐? 거기다 적으세요. 이 사람들은 소위 글로벌리즘을 싫어하는 거예요. 민족주의자들이 또 반공산주의자들이 반사회주의자들이 또 이분들은 윤리주의자들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또는 도덕주의자들이 착한 사람들이 양심가들이 또는 인본주의자들이에요. 또는 사회정의주의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생각에 악은 무찌러야 된다. 악과 싸워야 된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광화문 팀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거기에 와서 말해요. 왜 그래요? 사회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시각이 이 두 짐승 시각을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 많아요. 자, 제가 비신자들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세 가지죠? 무관심자들, 옹호자들, 반대자들. 이거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자들 중에 소위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양해요. 첫 번째 그룹들은 소위 가짜 신자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 없는 사람들이 가짜 신자들이. 이 사람들은 두 짐승 옹호자들이 소위 진보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은 친두 짐승주의자들이에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크리스천으로 가면서 소위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분들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같은 크리스천인데 우리나라에도 있죠. 목사들 뭐 이 사람들은 같은 크리스천인데 두 짐승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척 싫어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왕따시키고 심지어는 핍박까지 해요. 같은 크리스천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미국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요거는 가짜 크리스천들이야. 두 번째 크리스천 그룹들이 있어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무반응을 하는 일반 크리스천들이, 반응이 없는 크리스천들이. 이분들은 세상 일에 바빠요. 자기 개인 신앙 생활만 관심이 있어요. 성서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헌금도 내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 싫어해요. 그렇죠? 사회주의 싫어해요. 공산주의 싫어해요. 그런데도 이
두 짐승 이 사건을 예리하게 보지 못하도록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 하면 그냥 재미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 큰 그림을 보질 못하는 사람들이. 세 번째 크리스천들인데 이분들도 일반적인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 두 짐승을 볼 때 뭐로 보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을 시키지를 못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데, 예. 관심은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악하게 되는 것을 보고, 예. 나 공산주의도 싫어, 뭐 사회주의도 싫어, 뭐 이렇게 다 하는데, 아주 윤리 도덕이 강하고, 사회 정의가 강한 사람들이,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이 큰 그림 속에서 주님의 디자인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그린 이 도표를 소화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도표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도 꽤 많아요. 열심은 있는데 또는 시각이 이 지각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정말이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에? 이제 우리 회개합시다. 이 정도 수준이. 준비합시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런 사람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창중에서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크리스천 중에서 네 번째 크리스천들은 인맞은 사람들이, 신부들이, 순교자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복음 나팔을 부른 사람들이. 왜 창세전에 십자가를 준비하셨냐를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들이. 이 아는 사람들은 우리 여러분들과 저예요. 또 저희들의 이 메시지를 듣고서 깨달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가졌어요? 아, 지금 미국 선거를 통해서 이 두 짐승의 이 유토피아 이 세판짜기가 이제는 노출되었구나. 그리고는 앞으로 더 극성부리겠구나. 이분들은 머지않아 불못으로 던짐 받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참 불쌍하구나, 가엾구나, 측은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아, 예수님 말씀처럼 깨어있자. 깨어만 있는 게 아니고 열두 가지의 모든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들,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열두 가지 중에 하나, 이 세상이 뭔지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왜 창세전에 이것을 디자인하셨는지, 왜 이 세상에 많은 적그리스도를 디자인하셨는지, 이 가짜 그리스도로들, 특히 교회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적그리스도를 디자인하셨는지 이것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넓게 보면은 종교개혁 이후부터 예수님의 이제 공중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는 이 두 짐승이 아주 심하게 활동할 것이 예수님의 재림 지금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이제 미국 선거를 통해서 이것이 지금 노출된 거예요. 그동안은 숨어서 딥 스테이트로 섀도우 가버먼트로 있다가 자 그리고는 지금 인맞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들이 두 짐승 그룹들이 우리 같은 공중으로 들림받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지를 못해요. 이 들림받는 사람들은 예.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이제 666에 관한 이야기, 뭐 베레 칩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내가 때가 되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그룹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COVID-19의 그 주사도 맞아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그룹들이 목적이 뭐냐면 이 세계의 인구들을 통제하려고 이제 교육자고 통제. 이제 앞으로 그 통제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통제 속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예. 그렇지만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들림받는 사람은 그냥 가볍게 이런 것을 경험하다가 우리는 올라가요. 그런데 전 3년 반 이제 후 3년 반 요 전 3년 반 때 이때 이 두 짐승이 엄청난 역할을 할 거예요. 역할이 사회를 엄청나게 혼돈 새빤짜느라고 크리스천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할 거예요. 요때 그러니까 들림받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들림받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복이죠. 이 훈련을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 3년 반 때는 아주 더 심해져요. 아주. 이놈들이 후 3년 반 때 더 심해져가지고 후 3년 반이 끝날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나타날 지상 재림 전에 요놈들을 불못으로 던져버려요. 계시록 19장 20절에 지상 재림 직전에 이제 이 두 짐승 그룹들을 다 불못으로 던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 사건은 이제 노출된 상황 속에서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계엄령이 일어났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 그룹들을 많이 잠재우려고 하지만 계엄령을 통해서 더 많이 노출될 거예요. 그러면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랄 거예요. 세상에 저 사람도 다 정치인들 전부 다 돈 먹고 뇌물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중국에 편이 되고 뭐 되고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노출되면서 본 놀랄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지만 그 깊이 넓게 이미 이 세력들이 지금 미국을 유럽을 각 나라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뿌리채 뽑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동안에 깊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깊이 들어와 있던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이번 미국 선거를 통해서 그 두께와 깊이가 얼마나 광대하고 깊다는 것을 이제서야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붕괴시키려고 해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예수님의 장중에서 이 일은 진행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 이것이 이렇게 디자인된 것이 이미 창세전에 디자인된 것이 지금 이렇게 노출이 되는구나. 어쩌다가 우리는 이 노출되는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어쩌다가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어. 주님의 계획 속에서.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네 가지 자녀들 이야기했죠. 아까. 근데 그 네 번째 자녀들 그룹에 지금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은혜로 지금 들어와 버렸어. 우리 암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은 이건 보통 블레싱이 아니에요. 아멘이요? 예? 주님이 이 암이라는 이 공동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을 큰 그림을 쫙 보도록 이런 시각을 주신 것. 근데 보기만 하면 안 되죠? 이제 우리는 디지털 선교사로서 이것을 많이 뿌려야 돼. 끝없이 뿌려야 돼. 그 뿌리라고 우리에게 핸드폰을 주신 거예요. 네.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세대에 우리를 부르셨고 왜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되는지를 또 오셔서 저주 받으셔야만 되는지를 왜 십자가에서 저주 받으셔야만 되는지를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가짜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들을 노출시키게 하신 것도 그 뒤에 배경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성령님이시오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때 추수꾼 역할 하는 일에 사용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힘주심이, 지혜를 부어주심이 우리에게 항상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